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제 스케치업에서 네, 모델링을 해서 루미온에 불러와가지고 오브젝트 배치도 좀 하고 화면을 좀 꾸미는 것들을 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뷰 그대로를 캡처해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조명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조명 효과도 나고 하지만 그림자 같은 게안 생겨 있고 반사도 지금 보시면 반사도 보면 지금 그냥 그 주변 환경만 반사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내부에 이런 뭐 프레임이라던가 모델링들을 반사하고 있지 않아요. 유리 같은 게 보면 바닥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이제 반사도 더잘 이루어지게 하고, 네, 조명도 좀더 조명 효과가 그림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설정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명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오브젝트에서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조명을, 네, 이제 선택하시면, 예, 되고요. 네. 조명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천정 부분에 이렇게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위치에 이렇게 조명이 생기는 거 지난 시간 했고요. 자, 그렇게 다된 다음에, 이제 뭐, 가구에 소품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도, 액세서리들, 뭐, 이런 거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빌드 하는 것, 말 밑에, 포토라고 있어요. 이게 이미지, 만들어주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면 슬롯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찰칵 소리가 나면서 이 뷰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뷰로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역시 이 뷰도, 카메라 저장 해주면 이 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거 이제 자기가 그 원하는 부분을 저장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해서 그냥 이메일, 뭐, 데스크톱, 프린트, 포스터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그냥 저장하시면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 나가는 거고. 중요한 게첫 번째로는 하이퍼라이트를 켬 해놓으면, 이 하이퍼라이트 끈 상황이랑 이걸 켜놓은 상황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이퍼라이트는 일종의 난반사 효과 뭐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꺼놓으면 보이는 그대로지만 이걸 켜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올려보면 뭔가 난반사 효과들이 좀더 이렇게 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얘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효과를 같이 주셔야 되는데 효과 주시고 첫 번째는 그림자를 클릭해줍니다. 그림자를 해주고 하이퍼라이트 잠깐 꺼놓을게요. 그림자로 해놓고 자 부드러운 그림자, 그림자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그림자.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디테일을 좋게 슈퍼로 해놓으면 그림자의 퀄리티가 좋아지고요. 네, 그림자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만져보시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효과는 전반적인 빛 조명, 글로벌 라이트인데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자 보시면 좀 전의 상황이랑 어떤 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조명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의자랑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좀 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숨겨보면 없어졌죠. 다시 다시 이렇게 나타나면 다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셀렉트 라이트를 해주시면 라이트들이 다 꺼져 있는데 얘네를 다 체크를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조명들 위주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GI 양
GI 양을 늘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난반사되는 빛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많이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반사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의해서 반사된 이런 빛들까지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GI 양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이것도 역시 재밌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네, 그림자는 이제 생겼고 이게 바닥에 부딪혀서 이런 옆면을 이렇게 비추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하이퍼라이트 다시 한번 켜볼까요? 이게 이제 이거 켜주시면 렌더할 때 보면 효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는 걸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지금 껐다 켰다 해보는 이유가 효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효과는 지금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이걸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효과들은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별로 안 써요. 근데 요거 두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라고 돼 있는 이걸 써요. 자, 이 반사는 뭐냐면 이걸 이제 설정하면 조금 느려져요. 근데 반사해서 지금 보시면 이 유리에 보면 반사되는 게이 내부의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사는 그 가짜로 그냥 외부 환경만 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 느낌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이제 반사제 그 이펙트를 준 다음에 여기 연필을 클릭하셔서 이 연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표시 평면 추가 클릭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녹색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지금 얘 빨간색은 뭐냐면 반사 재질이 적용이 안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울이나 천정면, 바닥면, 이 옆면 얘네들은 약간의 반사들이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반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머티리얼 위에서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 지금 기둥들이 반사가 되는 게 보여요. 이 기둥들은 이제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사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또 플러스 표시 눌러주시고 바닥도 한번 클릭해보면 바닥에도 이런 반사들이 바닥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또 플러스 표시 이쪽 천정 부분 또 플러스 표시 전면의 유리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큼직큼직한 부분들만 반사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반사가 계속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적절한 렌더링 속도랑 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되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막 무턱대고 그냥 추가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가 이제 반사가 적용이 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의 느낌과는 많이 달라져요. 반사 미리 보기를 제가 꺼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는데 반사를 켜주면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감추기를 하면 더잘 보이겠죠. 숨기다. 자 제가 컴퓨터가 조금 느린데 자 이거 보시면 좀 어색하죠? 반사들이. 근데 여기서 체크하시고 다시 나타나게 해주면 반사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효과들 잠깐 보시면 뭐 기후라던가 뭐 이런 효과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각자 한번 알아서 한번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자주 쓰진 않아서.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동영상 만들 때 보시면 좀더 나을 것 같고 카메라 효과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보실 만한 거는 이 2포인트 도구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이거 이제 그 건축에서 자주 쓰는 2포인트 도구 이제 그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요 뷰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뷰에서 2포인트 도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이게 수직으로 딱 쓰죠? 이렇게 해서 안정된 뷰를 만들 수 있는 제가 스케치업에서 눈에 강조했던 2포인트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원래 뷰로 가서 다시 또 작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색깔 조절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한번 써보시고, 저는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적용을 잘안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스타일인데 이거를 조정을 하면 스타일이 저마다 달라져요. 어떤 스타일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스타일은 뭐 이런 것좀더 노랗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대부분 다 포토샵에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양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의 양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됐다면 이제 렌더링을 해주시는데, 이메일 데스크탑 프린트 중에 데스크탑 정도면 돼도 해상도가 나쁘진 않으니까 데스크탑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저장 렌더라고 해서 해주시면 이 상태로 이제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렌더링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화면이 좀 바뀌는데, 그래서 1번부터 지금 16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6번의 렌더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16번을 한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합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좀더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다 됐는데요. 렌더링 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렌더링을 한 이미지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렌더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데 빛의 느낌이랑 반사된 이런 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그림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 루미온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랑 좀 이제 다르죠. 좀더이더 렌더링이 됐기 때문에 좀더 한결 이제 자연스러워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뷰를 만들어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물론 V-Ray나 이런 이제 전용 렌더링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조금 퀄리티가 낮을 좀안 좋을지 몰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뷰를 설정한 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루미온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